안녕하십니까. 토요일에 쉬는 날 많이 오셨네요. 영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그 GB를 진행할 김여정 평론가라고 합니다. 지금 감독님이랑 음악 감독님 나와 계시거든요. 김범상 감독님, 그리고 황인규 음악 감독님과 함께 오늘 Q&A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저희가 쓰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집에서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다시 보셨을 텐데 영화. 안녕하세요. 카오산 탱고를 연출한 김범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음악 감독 둘 중에 하나 황인규라고 합니다. 일단 오랜만에 다시 보시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아마 전주영화제 이후에 뭐 인터뷰도 하셨고 지비도 하셨을 텐데 어쨌거나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좀 부담감이 좀 줄어들어서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저때 찍었을 때의 컨디션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더 재밌게 보셨나요? 부담 없이 관객의 보셨나요? 환상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반대로 오랜만에 봤더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여서 오랜만에 또 반성 모드로 좀 봤습니다. 지금 그 제가 저도 사실은 이 영화를 심사할 때 보고 다시 보는데 아, 코로나 이전의 세계가 저랬었구나.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그 개봉작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지금 개봉하는 영화들이 코로나 그 중간에 그 만들어진 영화들이 좀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전 세계를 이렇게 온전히 보는 건 되게 저도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GB도 하시고 인터뷰 하셔서 좀 비슷한 질문을 뭐 저도 관객분들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영화의 주인공은 태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공간인 것 같고. 근데 그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인공도 영화 감독이고 영화를 만드는 창작자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정말로 저 나라와 사랑에 빠졌구나. 그게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느껴졌거든요, 저는. 근데 뭐 혹시 그랬나요? 정말 어떤 대단한 애정이 없으면 저렇게 담아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것도 많이 그 집에 했던 이야기인데 저희 카오산 탱고를 만들기 전에 써뒀던 시나리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업영화로 개발을 하던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용케 개발비 투자가 돼서 이제 그 투자사 그다음에 제작사랑 같이 태국에 취재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디벨롭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2년 만에 엎어졌어요. 그건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개발을 했지만 영화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판권은 또 투자사가 가지고 있고 그 태국에서 제가 보낸 세월이 있다 보니까 이걸 놓치기가 너무 그래서 제가 투자사하고 제작사 대표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이야기는 뭐 그대로 엎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뒤에 한 10년, 15년 뒤에 흐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시면 게스트하우스에 그 매니저로 있는 동현이. 그 동현이라는 친구가 지금 이 영화 속의 나이가 한 40대 후반 설정인데 저 친구의 15년 전 이야기가 원래 제가 태국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의 말하자면 설정이었고 그때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현이라는 캐릭터였고 사실은 이 여러분들이 보신 카오산 탱고는 어떻게 보면 그 스핀오프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빠져들었었던 태국의 이야기, 그때 만들었었던 이제 이야기하고는 이제 많이 달라진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럼 어쨌거나 감독님은 이 나라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해 인연이 생기신 거잖아요. 근데 그 어쨌거나 음악을 구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 나라와 꽤 많은 인연과 이해가 좀 있으셨나요? 저는 이 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 봤어요. 저는 아직도 아, 가봤고, 진짜? 그건 반전이네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지금 태국은 요 카오산 탱고의 모습이 전부
이고 처음에 감독님이 영화 보내주셨을 때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가본 적이 없는 이국이고 또 거기에 감독님이 탱고 음악을 원하는 음악들을 많이 잔뜩 가져와 주셔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태국이란 나라와 제가 생각하는 탱고라는 음악이 접점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다행이었던 거는 계속 카오산 탱고에 충분히 태국이란 나라를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어서 나중에는 좀 갔다 왔나 싶은 느낌이 좀 들긴 해서 나중에는 잘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태국 혹은 카오산 로즈의 이미지와 탱고면 어쨌거나 남미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두 음악 감독이 뭐 재즈계에서 연주자로 오랫동안 지금 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오늘 자리에 못 나오신 이제 정태 음악 감독 같은 경우는 탱고 밴드 라벤타나를 이끌고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그 개발하던 이야기를 쓰던 당시부터 사실은 라벤타나의 음악에 많이 심취해 있었고 그들이 연주하는 새롭게 재해석한 그러니까 재즈식으로 재해석한 탱고에 많이 심취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태국하고 이 이야기하고 탱고를 서로 좀 접맥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기술 따지고 보면 탱고가 이제 그 유래를 했던 아르헨티나의 이제 그 브레스 아이레스의 보카라는 항구 거기가 사실은 뭐랄까요 일을 마치고 약간 선원들이 잠깐 뭐 정박해 있다가 술을 마시고 거기서 이제 정열적으로 당시 유행하던 이제 탱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또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나누다가 또 선원들은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카라는 지역 자체가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이런 지역인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카오산이라는 정거장이 뭐 크게 탱고하고 다르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탱고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정열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갖고 있는 뭐랄까 이별의 어떤 그 메타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묘하게 저는 그 접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애초에 출발할 때부터 음악적인 컨셉은 탱고로 가자라고 했던 거죠. 네. 정태호 감독님이 오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음악에는 문외한이었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추천으로 아벤타나 공연을 가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 이런 밴드가 있구나 해서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CD를 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 음원으로 듣고 하니까 근데 그게 참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좀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장례식 그러니까 장례 후 시퀀스죠. 흑백으로 나오는 그때 음악이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각자 좋아하는 음악 세그먼트가 있어요. 아, 저는 제가 해도 참 잘했구나. 저는 사실 마지막에 송크란 축제 때 나오는 그 장면에서 제가 곡을 하나 썼었고 정태호 음악 감독이 곡을 하나 썼었는데 제 거 떨어지고 이제 정태호 음악 감독께 붙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감독님한테 장문의 이메일 정말 긴 이건 좀 넣어줘라. 이거는 이게 좋은 것 같다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근데 일부러 이렇게 경쟁을 붙이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처음부터 한 명한테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네. 원래 이제 송구란 장면에 그 제가 생각했던 그 곡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곡이 사실은 그 앞 소절이 한번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송구란 장면 자체가 좀 사람들이 이제 그 더위야 무더위야 여행에 지신 것들을 조금 풀어내는 느낌인데 그 원래 있었던 음악 자체가 좀 그런 느낌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두 음악 감독께서 이제 스코어 곡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태호 감독이 아니라 황인규 감독이 곡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곡이 나빴던 게 전혀 아닌데 저 뜨거운 보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닌데 그 뭔가 그 뭐랄까 그 장면에 가지고 있어서 제가 원했던 그런 질감하고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을 경쟁시켰다기보다는 그 소프라 장면에 나온 곡이 황인구 감독하고 정태 음악 감독이 별도의 또 밴드가 있습니다. 마두마젤 S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곡에 이제 그 1집 앨범에 실려요. 영화 저희들이 그 촬영하고 난 다음에 디어 피노키오라는 곡으로 지금 이제 마두마젤 S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는 되게 뭐랄까 좀 슬프고 그런 감정들이 어떻게 보면 클라린의 선율에 맞춰서 그 장면이 흘러갔을 때 어떻게 보면 여행을 끝마치고 나서 5년, 10년 더 많은 세월이 흘러도 그러한 정서 안에 있던 자기의 여행 이런 것들을 추억해내기에는 그 곡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 아니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되게 저한테 많이 상심하셨을 거예요. 네. 그럼 감독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대목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 사실은 영화 전반에 저는 맨 마지막 장면 이제 동현이의 실종됐었던 혹은 헤어졌었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난 연후에 이 영화에 이제 피아졸라의 탱고곡이 계속 반복해서 쓰이잖아요. 피아졸라의 4개 중에서 겨울 인베르노 포르테노라고 하는 곡이 반복해서 들려지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짜프라에 간 보트를 타고 주인공 지아가 형과 형수가 여행을 했었던 혹은 이번 여행에서 일본인 친구 시냐 미오가 그 짜프라강을 여행했었던 심지어 자기가 혼자서 혹은 하영이랑 같이 짜프라강 보트를 타면서 바라봤었던 와다노 사원 그다음에 이미 과거가 돼서 흘러가 버리는 강물 이거를 보고 먼발치서 보고 있을 때 흘러나왔던 피아졸라의 탱고곡 인베르노 포르테뇨가 사실은 이 영화를 출발하게 만들었던 사실은 동인이었어요. 예. 음악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제가 워낙 또 음악적으로 문외하다 보니 제가 받쳐드릴 게 많지 않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만약에 모르셨다면 올해 들꽃 영화상 음악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재개봉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모셔서 말씀도 듣고 있는데 음악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가장 큰 나에 있어서 내 입장 저의 그 시선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저는 일반적으로 한국 상업 영화가 그리는 그 동남아라는 그 공간의 설정과 쓰임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마스터나 다만하게서 구하소서 같은 영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거의 한 90%는 범죄 연상이고 대낮에도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다든지 뭐 그런 굉장히 좀 천편일률적인 이미지로 여태까지 좀 과하게 구현된 바가 없지 않았죠. 사실상 근데 태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그 동남아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인종적인 다양성이거든요. 당연히 관광객도 많고 실제로 살고 있는 여기처럼 한국 사람이 건너서 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지점을 잘 잡아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들이 그동안.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특히 뭐 오다 가다 보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지만 그 일본인 커플을 어떻게 보면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그 역할을 좀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본인 커플이 인도에 가서 겪었던 일을 굉장히 길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실은 별로 압축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영화가 끝나고 돌이켜보면 굉장히 좀 길게 가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그 일본인 커플의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왜 필요하셨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제 여행을 하다가도 그렇고 저희들이 삶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매 순간 선택을 하잖아요. 어떤 선택들을 하는데 우리는 대단히 보잘것없고 허접쓰레기 같은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경향들이 일상들에 있죠. 여행을 하는 순간에도 있거든요. 그 인도의 그 이름 모르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카메라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자칫 잘못했으면 그 영화 속에 이제 일본인 시냐라는 친구는 아내도 못 본 채 그 도둑대 마을에서 죽을 뻔했던 사실 실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인도의 이상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었던 한 여행자 이야기를 사실 가지고 온 건데 어떻게 보면 여행의 순간들에 겪게 되는 일상을 겪게 되는 순간들에 우리가
그 집착하게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다 달라져 버리고 뭐 여행 자체도 끝나고 삶 자체도 끝나버리는 이런 선택, 그 안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사실은 이야기에 좀 필요 이상으로 길게 놨던 것들은 여행, 이 영화 속에 있는 지하의 선택, 혹은 많은 이 영화에 나오는 여행자들의 선택뿐만 아니라 과거에 영화에 또 흑백 장면 나오는 그 형과 형수의 어떤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선택들이라는 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위기들로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그 일본인 여행자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관객들이 한 번은 좀 생각해 봤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행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을 그 이야기가 좀 담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필요 이상으로 길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 일본인 커플은 가상의 일본인 커플인 거죠? 그렇죠. 그 남자 배우는 김우라 타쿠야랑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우라 타쿠야랑 설마 처음에 제가 첫 장면만 보고. 사실은 그 오다기리 조와 같이 처음 일본 영화계에 등장했었던 같이 락커고, 오다기리 조는 이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 친구는 일본에서 지금 현재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프로듀서로, 제작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예요. 김우라 타쿠야보다는 오다기리 조가 생각나는. 네.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보니까 관객분들에게 질문을 받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음악에 대해서든 아니면 특정 장면이나 여기 굉장히 그 다양한 장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감독님들에게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코멘트 같은 걸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감상. 안녕하세요. 영화 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국 영화로부터도 영향을 받으신지 아니면 좋아하시는 태국 영화 감독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태국을 그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순전히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태국에 처음 취재형을 갔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사실 카오산 로드를 소재로 영화를 출발했을 때 카오산 로드가 싫었어요. 왜냐면 그 서울의 이태원보다도 더 복잡하거든요. 그 전 세계 모든 인종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고 도떼기시장 같고 너무도 그 놀랬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망에 빠졌는데 딱 그 길 건너편에 영화에도 나오는 그 사원이 있습니다. 카오산 로드 길 건너편에 와차나 송크라는 사원이라고 있는데 그 사원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영화의 주 무대인 람부뜰이라고 하는 소위 람부뜰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정말 여행자들이 고즈넉하게 조용하게 쉬면서 책도 읽고 얘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곳이라 하루 길 하나 차이를 두고도 이제 그 카오산하고 느낌이 너무 다른 한국 여행자들이 훨씬 더 좋아하는 곳이에요. 람부뜰이라는 지역. 거기서 저는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태국이 보이기 시작했죠. 태국 사람들이 보이고 제가 취재를 혹은 여행을 다녔을 때 쿠데타가 두 번 일어났는데 태국에서 한 번은 쿠데타의 한가운데 제가 있어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의 역사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됐고 당연히 태국 영화도 많이 보게 됐죠. 한참 취재여행을 했을 때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어떻게 보면 역으로 태국에서 한국으로 많이 관광들 왔잖아요. 그때 만들어졌던 태국 영화가 꾸어 문어, 헬로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영화들도 있었고 많은 이제 로케 영화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태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태국 영화들은 주로 이제 코미디, 액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깐 영화제 수상을 한 아피차폼 그라사타쿤 감독의 영화들은 한국의 독립 영화처럼 완전히 태국의 영화들하고는 결이 다른 이런 영화들이잖아요. 당연히 태국의 정서들이 저한테는 더 뭐랄까요 맞았다고 해야 될까 많이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도 살고 있죠. 네. 네. 그 되게 매력적인 게 여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인종적으로 다이버스하지만 뭐 섹슈얼리티나 뭐 여러 가지 지점에서 굉장히 이클렉틱한 것 같아요. 태국은 그리고 비교적 차별이 좀 덜한 것 같고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뭐 거기도 이제
명관이 있겠지만, 근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소재를 좀 다양하게 더 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나라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아니면 코멘트가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기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잖아, 그 주인공이 태국 그 카오 산로드처럼 느껴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애정어린 카오 산로드에 대한 시선과는 다르게 약간 악역의 느낌으로 인도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저기 감독님은 인도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그 약간 이제 약간 적개심 같은 것들, 좋지 않은 기억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건지. 저도 이제 약간 인도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 약간 반감. 저도 실제로 이제 그 종교적인 사기를 당할 뻔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약간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계신 건지,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인도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진 않아요.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카우사노드의 전사 이야기, 그러니까 동현이의 15년 전 여자친구랑 그 여행자 괴담에서처럼 이제 실종당하고 헤어졌을 때의 무대가 인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취재를 할 때 태국뿐만 아니라 제가 인도도 가야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영화가 엎어졌죠. 인도에 당연히 바라나시에 가려고 했었죠. 15박 16일 뭐 이렇게 해서 인도 바라나시에 가서, 바라나시 그 가시면 저는 이제 수많은 영상과 이야기들 속에서 바라나시를 겪었지만, 간접적으로 겪었지만, 거기서 상가와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잖아요. 그곳이 어떻게 보면 제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으나, 그러니까 카오산로드도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제가 신화를 처음 써서 이제 이야기를 출발했듯이, 바라나시라는 공간, 그러니까 인도의 바라나시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그 추구하게끔 만드는 그런 미스테리한 어떤 관심을 그 불러일으키는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도에 대한 어떤 뭐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 이야기에서 하필이면 여행자 괴담에 나와 있었던 실제의 뭐 어떤 뭐 한 30년 전에 한국에 태국이나 인도 여행 많이 다니는 분들한테는 저 이야기가 어떻게 우스우스한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벌어졌었던 일본인 커플이 겪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이미지들 때문에 인도가 좀 영화 안에서 네가티브하게 다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인도를 그렇게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웹툰에, 이거는 제가 보론 쪽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웹툰에 나오는 그 인도 장면 있잖아요. 여행 장면 있잖아요. 사실 이걸 찍었어야 돼요. 제가 영화 안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저희 영화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 약간 태국 로케 자체만으로도 이미 예산이 오버가 됐던 상황에서 배우들을 데리고 인도의 바라나시에 혹은 그 인도와 네팔 국경에 있는 산악지대에 가서 영화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주영화제 이후에 그 웹툰 장면은 별도로 더 만들어서, 도저히 저 이야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별도로 이제 웹툰 작가를 이제 그 섭외를 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죠. 원래의 시나리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찍지를 못해서. 네. 저는 그 웹툰 부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선우 감독 꽃잎에서,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할 때 그 애니메이션의 소재를 갖고, 요소를 갖고 오듯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남의 나라, 그러니까 타 문화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비춰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아까 그 일본인 부부의 대화에서 제가 다소 조금 거슬렸던 건, 그러니까 카메라를 뭐 가져갔다. 근데 눈이 너무 텅 비어 있었다. 도대체 나는 그 눈이 뭔지 모르겠어 하면서 그 눈빛에 대한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와이프와 남편이. 근데 사실상 그렇게 약간 너무 또 신비롭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영화가 또 영리하게도 나중에 이 얘기를 이제 술자리에서 하잖아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그러면서 사실은 훔쳐가려는 게 아닌 것일 수도 있어 하면서 이제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처리는 굉장히 좀 영리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질문? 일단 그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보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엔딩 크레딧을 보니까 마지막에 감독님께서 상실의 고통으로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는데 그걸 넣으셨잖아요. 그 코멘트를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 넣으셨는지 영화 내적이나 외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는 뭐 그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도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제 자전적인 이야기가 이야기 안에 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가족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은 비근하게 그런 가까운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이 알 수 없는 이제 절망의 어떤 터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출발할 때의 시기가 세월호 직후였어요. 세월호 직후였고 한참 이야기를 쓰고 있을 때 세월호가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개인적인 제가 겪었던 어떤 과거에 가족을 잃었던 상실이나 이런 문제들로 이 영화가 좀 천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상실의 어떤 아픔들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이 영화가 좀 알레고리처럼 뭔가 예, 치유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로 전달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 영화를 찍기 전에 시나리오를 쓸 당시부터 예,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고 인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관객분.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죽음의 상황을 보여주는 과거의 장면들이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보여졌는데 구체적으로 형과 어떤 관계가 있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깊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그걸 배제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화 속의 회상 장면, 15년 전에 있었던 회상 장면과 관련된 시나리오 내용들은 그 처음 썼을 때, 그다음에 촬영을 할 때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겪었었던 그런 그 일들이 이 이야기 안에 어떻든 허구잖아요. 허구 이야기고 뭐 영화 안에서는 그 신혼부부였던 지하의 형과 형수가 태국에 와서 신혼여행을 했던 설정이지만 제가 실제로 겪었었던 저 형의 죽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 이야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 뭐랄까 그 창조가 됐다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가 그 과거에 제가 겪었었던 일들이 이야기를 진행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얼마만큼 제가 과거의 사건들과 이 이야기에 지하가 겪고 있는 것들을 거리두기를 할 것인지를 조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처음에는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고 그러다가 점점 덜어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형이 왜 죽었지? 이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일로 죽었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이후에 형수는 어떻게 됐지? 알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처리했던 이유들은 뭐 그 여행을 하고 취재 여행을 하는 와중에 지금 지하라는 인물이 어디에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이야기가 뭐 아침 드라마나 뭐처럼 형과 형수가 죽어서 어떻게 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현재 15년 후에 현재 여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전의 사건 자체가 이 이야기 안에 깊숙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그 과거에 있었던 형의 죽음 이거 자체의 어떤 미스터리함이나 그런 이야기는 이 이야기 안에서 크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좀 객관화가 필요한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장면이 그러니까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처리했던 겁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다들 그렇겠지만 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스크린으로는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이제 봤다가 그 태국을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저도 태국을 안 가봐서 특히 술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싶고 한데, 아, 오늘 관객분들 쉬는 날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그리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네, 마지막 코멘트나 뭐 인사 한마디. 저는 조금, 요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크린을 처음 보셨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극장 상영할 때는 DCP라고 하잖아요. DCP로 상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초에 석보 정하고, 구현하고자 했던 모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는데, 들꽃 영화제가 상영하는 이 공간에서는 DCP가 아니라 이거를 MOV로 그 상영을 했어요. 그리고 MOV 원본이 아니라 많이 열화가 심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안파워의 그 반딧불 장면, 그 해가 쨍하고 있을 때부터 밤에 그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안에서 제가 그 정서적으로나 색감 이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당연히 보여야 되는데, 오늘 딱 컨디션을 봤는데 무척 당혹했어요. 왜냐면은 그 극장 일반적인 개봉 당시에 DCP 환경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화질도 많이 좀 열화가 됐고, 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여러분들께 오늘 상영 환경에서는 제공드리지 그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정말 좀 아쉽고요. 우리 음악 감독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뭘 해야 되나, 지금 내고 있는 앨범을 홍보를 해야 되나, 뭐 내년에 작품을 좀 주세요 해야 되나 고민을 막 했었는데, 그냥 요거를 오랜만에 저도 보고 나니까 그냥 아, 저때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겠구나. 저는 작업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코로나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또 못 갔고, 계속 늘 태국은 저한테도 그냥 꿈의 도시처럼 이렇게 아직 있는 상태라, 그냥 끝인사로는 저는 감독님이 빨리 다음 작품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만큼 감독님한테 다음 작품 종용하는 음악 감독도 없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빨리 여기 잘 끝나서 나중에 꼭 저도 여러분도 태국을 좀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안 갔을 때 영화를 본 것과 갔다 오고 나서 보면 또 기분이 정말 다를 테니까. 참여해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김범상 감독님, 그리고 음악 감독님 오늘 토요일 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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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